자, 무로이그 가구는 시장 속에서 오늘도 루키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루키를 찾아라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 어제 이제 NP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NP가 지금 목표가 1,900원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0,000원 정도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오전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넥스트라는 종목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가 이대로 흐름이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흐름이 나아질 수가 있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맥스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P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전체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MP 같은 경우에 어제 대비 대략 한3% 정도 수익권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목표가는 충분히 유지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보게 돼도 아직까지 여전히 완전한 바닥권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전에 설정해 드렸던 목표가인 1,900원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NP 목표가 계속해서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좀 관통할 수 있는 루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루키 종목은 어느 정도 좀 모아 나가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삼강 M&T 들고 와봤습니다. 네, 풍력 쪽에서 답을 찾으시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태양광 쪽이 상당히 조금 좋은 탄력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됨에 따라서 태양광 설립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SDN이라든지 전체적인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풍력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욱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EU에서 녹색 경제에 대한 부분, 이 탈탄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친환경 사업은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업 분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관련해서 가장 매출이 뛰어나고 실적이 뛰어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이 수주 발주량은 이제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 이 삼강 M&T의 이 하부 구조물 제작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그러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지금 현재 수요는 폭발하는데 기술력이 워낙에 많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강 M&T가 지금 현재 이 미국발 새로운 이제 수주 기대감에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실적 성장성도 상당히 뛰어나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더더욱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태양광이 한 차례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친환경이라는 궤를 같이 하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풍력주들은 이 태양광에 이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목군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많이 쉬었잖아요. 이 친환경 쪽이.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2분기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점으로 해서 풍력 관련주들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뛰어나게 나오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주가 탄력, 주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이제 대략 현재가에서 매수가 이하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수준입니다. 대략 한 23,5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9,000원 수준으로 이제 선점을 해서 이제 좀 단기적인 탄력보다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함께 발전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군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차분히 수익 대응을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종목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알짜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회사로 집중해보자는 관점입니다. 3강 M&T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루키를 잡아라였습니다.